스파이니 랍스터. 최대 크기 60cm에 달하는 거대 갑각류. 이 녀석은 뉴질랜드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크레이피쉬의 사촌인데요. 크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두 놈. 하지만 스파이니 랍스터는 크레이피쉬보다 작은 더듬이가 더 길고 찬물에 살아 단조로운 붉은 빛을 띠는 크레이피쉬와는 다르게 캐리비안 열대 바다의 찬연한 산호와 물고기들을 닮아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합니다. 대서양 15종, 태평양 26종, 인도양 24종, 약 60여 종의 스파이니 랍스터가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데요.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마닥새우라 불리는 스파이니 랍스터가 잡힌다고 하니 아,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큰 몸집 안에 꽉 차있는 살의 쫀득한 식감 때문에 콩쿠와 쌍벽을 이루는 벨리즈의 주요한 수산자원인 스파이니 랍스터. 병아족, 오늘도 대박 수확입니다. 딱 보니까 눈이 딱 맞았잖아요, 랍스터. 우와, 잡자마자 100만이야! 이렇게 달려가지고. 어머니 또 굉장히 좋아하시네. 100만이요! 뒤로 막 치잖아 나를. 오, 괜찮아. 와. 너 이런 거 실제로 잡아본 적 있어?